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웅길 팀장 나오셔서 요즘에 이 사실은 뭐 종목이나 뭐 시장 지수 이런 거에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좀 매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외적이긴 하지만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업 얘기가 되겠죠. 오늘 그 얘기를 최 기자님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이제 6월이니까 이제 슬슬 이제 하반기에 뭐 달라진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정책가에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이번에 뭐 달라지는 것들 뭐 이제 얼추 이제 정해졌을 것 같은데. 예. 이미 이제 그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7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월요일자 신문에 하반기에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 보도들이 아마 쭉 깔릴 예정입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매년 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런 정책이 나와서 매년 연례적으로 되긴 되는데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거 그리고 7월 달에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요. 지금 7월 달에 지금 예정돼 있는 게 7월 말에 이제 아마도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그렇죠.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도 이제 발표할 그렇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뭐 금투세나 뭐 상법이나 뭐 밸류업이나 네. 뭐 배당 소득세나 네. 뭐 저 기업들 입장에서 또 상속세까지 이게 어떻게 가는 방향인지가 다음 달에 지금 나올 가닥이 잡힐 잔멍이니까요. 한번 그런 내용을 좀 오늘 좀 방송에서 준비를 해왔고요. 최근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네. 한 일주일 사이에도 관련 내용들에 대한 네. 뭐 이슈나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내용도 같이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최 기자님이 좀 주목하는 내용이 이제 국회 쪽인데 그중에서도 정무위원장 내정자 예. 이 부분이 되게 의미심장하다라는 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 누가 된 건데 그래요? 예. 윤하농 그 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이죠? 아닙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주 그 뭐 지난주나 이렇게 보면은 상임위 그 배분하는 것 때문에 국회 파행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국민의힘에서 7석의 이제 상임위원장을 받기로 하면서 이제 국회 원구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예. 그 7석의 이제 정무위 그 상임위원장 중에 정무위원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맞죠. 예. 예. 국민의힘의 이제 3선의 이제 윤하농 의원이 네. 이제 그 지금 거의 뭐 내정이 돼 있어서 조만간 이제 뭐 각각 라인업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뭐 윤하농 의원이 정무위원장 된 거 그리고 정무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7월 달에 이렇게 좀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가동이 되는 거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입견이 좀 있어서 이제 국민의위원이 정무위원장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 정무위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상법 개정 문제도 그렇고 뭐 그 자본시장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상속세 등등등등 뭐 다 사실은 정무위 쪽 사안이라 그런 게 그 위원장을 이제 이를테면 좀 보수적이라고 많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뭐 좀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기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최 기자님이 이게 오히려 그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예, 그 작년에 뭐 그렇고요. 국감 때도 그렇고 네. 윤하농 의원이 이제 재선을 맡았을 때 이제 여당 이제 간사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자주 연락을 해보고 이제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작년 상황을 보면은 저 올해 이제 다음 달 뭐 정무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위원장이 사실 뭐 안건을 처리하고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근데 한 에피소드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 국감 10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작년 국감의 가장 큰 이슈가 공매도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감 전에 금감원이 이제 그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이제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작년
작년 10월 11일 날 김주현 위원장이 이제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여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제도 개선은 어렵다라는 취지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며칠 뒤에 이제 10월 17일 날 그때 이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호 의원이 얘기를 한 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저 바꿔야 된다 하면서 네. 엄청 지금 해외의 어떤 지금 뭐 상황이나 그런 우리나라의 지금 전반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불리하게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정부와 어떤 기관 공매도가 같은 세력이라고 또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시면서요. 그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그걸 그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뒤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얼마 뒤에 국감에서 김주현 위원장 얘기를 했고 네. 11월 그때 이제 공매도 네. 금지까지 이루어져서 상당히 그 뭐 금융이 아니면 정부 아니면 한쪽 편일 것 같지만 투자자들의 그런 거에 좀 민감한 그런 좀 그 의원이시고요. 또 하나는 원래 그 국회의원 역할인 건데 사실은 예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요 맡고 계신 이제 지역구가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라는 건데 네. 거기에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내리 재선을 했고 요번 네. 4월에도 3선을 해서 새 완전 보수의 텃밭이라는 그러게요. 곳에 3선을 했는데 작년 이제 총선 선거 운동 때 이제 윤한호 의원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투자자 관련된 물음을 했을 때도 아, 거기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 이미 다 당선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한순간에 이게 민심이 무서워서 훅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정말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지금 1,400만 투자자분들께서 뭐 상법이든 밸류업이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현안이 정무위가 보면은 권익위 이슈 때문에 정쟁도 아마 심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어떤 주요한 투자자들 관심 가지는 그 법안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정무위 같은 경우는 여야라는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정무위라는 거 특히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투자자들한테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라고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자리에 간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선입견도 있고 그동안에 본 과거도 좀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현안이 쌓여 있는 정무위원장으로서 윤한호 예. 의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뭐 기사들을 좀 보더라도 보면 이복현 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이제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예, 하나가 상법 문제고. 예, 맞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하자는 쪽이잖아요. 이복희 위원장, 예, 위원장은. 예,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어제도 토론회에서 네. 비슷한 또 그 얘기도 했고 백플도 하고 했는데요. 네. 사실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이복현 원장과 기업 간의 어떤 공방전이 정말 한 달여 사이에 정말 치열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동안에 그 올해 1월 2일 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어느샌가 이제 그 후속 그 법무부 브리핑에서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면서 상법 개정이 이제 가라앉고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그런 얘기가 좀 떠오르면서 좀 1분기 한 3, 4월 가면서 좀 가라앉는 측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5월 이제 16일 날 네. 그때 이제 뉴욕 IR에 가서 네, 이복현 네. 원장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기존의 뭐 세금이나 그런 거 알겠지만 정말 이게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진짜 이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이 발언을 좀 준비를 하고 갔다고 보는데요. 의도적이었다. 예,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 그렇게 저 외국인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반기 국회 그 출범이 되기 전에 이런 이제 방향을 잡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입 기자들이 금감원 출입 기자들이 14명이 동행을 했으니까 모두를 다 이게 뉴스다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쏟아냈고 그래서 예. 국내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쭉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시는 상법 개정안 내용이 저겁니다. 382조 3항. 저게 되게 이제
우리가 저렇게 법 조항까지 볼 정도로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그만큼 이 상법 개정안에 저 382조 사망이라는 게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네, 거였는데 저거를 이복현 원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 기자들 그 정도까지 상상을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기사가 된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먼저 이렇게 보도가 되고 국내에 뭐 14개 언론사니까 뭐 금감원에 한 200명가량 실 기자들이 있는데 나머지 기자들도 이제 당연히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쓰는 그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렇게 해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보도된 다음에 6월 12일 날 이번 달 대한상의에서 어떻게 되냐면 국내 153개 상장사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상장사 절반이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이고 네. 뭐 소송이 우려돼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업계발로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재계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12일 날 했는데 14일 날 금요일 날 네. 이복현 원장이 보통 금요일 날 브리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요. 근데 갑자기 그 긴급 브리핑을 해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의사의 표현이구나. 네, 상법 개정을 하는데 걱정하는 게 배임죄니까 네. 그러면 배임죄 폐지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뭐 경제인 연합회나 8개 단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렇게 확대하면 또 안 된다. 주주의 네. 이익까지 확대하면 안 된다고 또 다시 반박하는 그걸 얘기를 했고. 어제 그래서 토론회 때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관련돼서 또 이제 어떤 백풀을 하는지가 관심이 돼가지고 그럼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파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 부분인데 톤이 올라가느냐, 그 톤 수위가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이제 다운되느냐. 어제는 어땠습니까, 이 원장? 그렇죠.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다가 어제는 이제 사실 그 좀 경제단체 쪽에서 주최한 토론회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축사도 그렇고 네.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관련 또 백프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좀 톤이 좀 다운된 그래요. 그런 좀 뉘앙스로 보였는데 그때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 애둘러서 어쨌든 지금 기업의 지배 구조가 과거의 어떤 그 산업화 시대 때는 정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은 자본 시장이 어떤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적의 논의를 할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강조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됐습니다. 톤다운이 좀 되긴 됐네요. 상법 개정 앞에서도 382조 사망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 이익만 생각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주주 이익까지 같이 생각을 맞습니다. 해야 되느냐. 이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주 환원 정책이 예.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예. 이유도 이제 백그라운드에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렇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상법 개정이 되려나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되네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 내에서 이제 합의된 의견이 아직은 없다. 요렇게 이제 이복현 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 법무부도 좀 이렇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예, 예. 올 초에 그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어제 사실 이 보도나 그리고 백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법무부가 상법을 맡고 있으니까 사실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하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거를 또 안 쓰긴 하고 네. 그럼에도 그러면은 그 이복현 원장은 기업 지배 구조는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상법은 법무부 소관이니까 상법은 놔두고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사실 금융위가 뭐 개정이나 뭐 아니면 그 국회에 뭐 예. 그것도 있지만 사실 뭐 금감원과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특례 규정을 바꿔서 요거를 예. 이제 도입을 하고 근데 주주의 어떤 예. 이익도 함께 본다 그런 내용을 도입을 하고 우회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우회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전체 상장사 비장사
상장사를 다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상장사부터 추진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 질문을 어제 이복현 원장한테도 백브리핑 때 했습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상장사와 같냐인데 정해진 바 없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한 밤 한 8시 넘어가지고 금감원이 또 보도 설명 자료를 또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어떤 주주의 어떤 충실 의무와 관련된 그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상황을 또 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갈 것 같았는데 그것도 선을 걷고 네. 상법 개정을 갈 것 같지만 그건 또 법무가 막혀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의 뭐가 단일화된 뭐가 지금 나오지 그러게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한덕수 총리도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금감원장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불과 뭐 한 달 전쯤에 보였었고 여러 차례 그것도 또 더군다나 미국까지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고 예. 등등등등 예. 그것만 본다 그러면 정부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법무부가 일단 반대하고 뭐 이렇게 되면 금감원도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회로도 지금 의지가 조금 예. 퇴색한 그런 느낌만 들고 그럼 이거 그냥 또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상법 개정이 되느냐 마느냐 네. 그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 취재를 해봤는데 현재 정황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확정된 정부 내에 그 단일화된 그 의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고요. 네. 근데 다만 의지 측면을 봤을 때는 정부와 그리고 여당 측면에서 강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선은 대통령이 왜 그 상법 개정을 얘기했을까?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 이건 당연히 도입돼야 된다 이러면서 뉴욕 IR 그걸 얘기했을까? 그걸 보면 우선 대통령과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그 연유를 나중에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사건 그 당시에 뭐 분식회계는 여러 논란이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예. 그 당시 공소장을 쓴 검사가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공소장 찾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이 그 위배했다 이렇게 썼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복현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글쎄요. 정말 이렇게 주주의 어떤 그 이익 권익에 대해서는 그런 이 기업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다.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이 느꼈다. 그렇게 생각이 보고요. 저는 또 주목하고 있는 게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네. 그 결과도 저는 영향이 상법 개정에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왜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세 분이 다 약간 그 같은 기업 관련된 네. 수사를 네. 정말 많이 했고 네,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하는지 정말 주주들의 어떤 권익 보호가 왜 필요한지 네. 수사하면서 많이 저는 느꼈다고 보고요. 그걸 그렇죠. 까삭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23일 그때 어떻게 또 결정내는 여당의 누가에 따라 그 영향에 따라 당연히 상법 개정의 좀 가닥이나 아니면 강도 그걸 좀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말씀을 한동훈 전 대표가 전 위원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 한 그다음에 여당 대표 그다음에 금감원장 요 라인이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좀 더 힘을 실을 그렇죠. 수 있다. 뭐 정치적으로 뭐 공방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떤 투자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공감대를 예. 이룰 거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관련된 이런 상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도 맞아요. 냈고, 예, 그랬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법안도 지금 이미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그거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현재 정치권의 상황은 뭐 워낙에 강한 여소 야대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런데 이미 뭐 총선 때 공약까지 했던 내용이라 그런 줄 본다면 상법 개정안 문제를 정부가 조금 주춤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다는 예. 거네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예. 이게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게 예. 금투세 얘기거든요. 예. 예. 사실 이 금투세도 대통령이 상법 개정만큼이나 예. 강력하게 금투세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다. 도입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십니까? 사실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백브리핑에서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되고 폐지가 안 되면 또 증시나 어떤 천사무용 투자자들 네. 힘들어진다 얘기를 하면서 저 윤 대통령이 1월 달에 얘기한 그 입장을 정부는 강하게 이렇게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금투세와 관련된 게 금융위 금감원이 있는 정무위 그리고 기재위하고도 기재위가 네. 사실 세법 담당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기재위에서 사실 그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골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기재위원으로 이제 곧 활약을 할 예정인데 네. 얼마 전에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 원안으로 그냥 내년 1월에 이제 시행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 일단 그리고, 예, 그래서 뭐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지금 상임위 위원도 원한 고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7월 달에 상임위가 딱 열리면 네. 공개적으로 아마 금투세 관련돼서는 여야가 정면 충돌을 할 것으로 그러게요.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가는지 그걸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은 시행하자. 예, 그러면서 예. 후 보완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나 또 정부 쪽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이거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 이건 거고. 알겠습니다. 이건 7월 이후에 또 어차피 최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더 계속해서 워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